완전한 승리를 거두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머리에 맞고 뒤쪽. 자, 곽초로의 헤딩 이후에 등지면서 아 정민우 힘이 좋아요. 굴절됐습니다. 자 여기 아, PK입니다. 아 지금은 이 외곽에서부터 슈팅이 나왔고 네. 아 순간적으로 이 천안시 수비진들이 우왕좌왕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두심을 손에 맞았다고 판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너무나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자 지금 천안시 선수들의 항의 내용은 고의가 아니다. 네. 슈팅 장면에서 이 자연스러운 동작이다.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정민우 선수가 이 장면에서 지켜주는 과정이 너무나 좋았고요. 그렇죠. 아 그리고 구대엽 선수의 왼팔에 맞은 것 같죠. 네. 이 장면 조주영이 없을 때 공격 작업 어떻게 파회를 해나갈지 숙제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위험해요. 그리고 송수영 넘어집니다. 넘어졌네요. 자 이번에 아니에요. 헬스 올리지 않습니다. 잡아냅니다. 지금도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대전의 공격 패턴이 나왔고 그렇죠. 여기서 실수가 나왔는데요. 아, 네. 자, 신동희 선수가 위험을 무릅쓰고 태클을 시도했습니다. 자, 이명근 골키퍼가 안전하게 잡아줬고요. 앞쪽으로 길게 또 한번 붙입니다. 자, 박스 안쪽까지. 송수영 넘어졌어요. 송수영. 이번엔 자, 그대로 가네요. 자, 중요성이 강조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자,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 바운드가 됐는데 네. 네. 오현규 선수와 송수영 선수가 충